당신이 살찌는 이유, 음식편 두 번째. 질나쁜 음식은 독소를 포함하고 있고, 독소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성할 수 없게 만들며 몸이 지방을 저장하고 뺏기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질나쁜 음식은 다이어트 식단이 되었건 건강 식단이 되었건 계속 배고픔을 느끼게 하고 살이 잘 빠지지도 않으며 요요가 잘 오는 몸을 만들게 한다고 하였다. 미토콘드리아를 병들게 하는 음식 유형 세 가지. 두 번째, 영양가 없는 음식. 영양가 없는 음식이란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없는 음식인데 가공식품, 프로틴, 콩가루, 아몬드가루 등 정제된 다이어트 간식도 포함된다. 또한 정제된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음식을 지칭한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흡수할 때 각각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다르다. 탄수화물은 알파리포산, 단백질은 비타민 B군, 지방은 카르니틴이 있어야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이것이 아세틸코A로 변환되어 TCA 회로를 돌릴 수 있게 된다. 즉, 당신이 다이어트를 위하여 단백질 쉐이크를 아무리 먹어도 몸속에 비타민 B군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것은 쓸모없이 당신의 장만 스쳐 지나간다는 이야기다. 3대 영양소 흡수에 알파리포산, 비타민 B, 카르니틴이 키 무기질로 언급되었지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TCA 회로를 비롯하여 소화, 흡수, 호르몬 생성 등에는 수많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필요하다. 또한 영양가 없는 음식, 정제된 가공식품들은 우리 몸이 영양소를 흡수하기 전에 많은 양의 쓰레기를 태우는데 이는 깨끗한 장작이 아닌 쓰레기를 태우는 것과 같아서 활성산소와 염증을 유발한다. 즉, 우리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하여 혹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연의 비타민과 미네랄, 무기질을 함유한 형태의 음식이 아닌 가공된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을 경우 비싼 똥만 될 뿐 아니라 도리어 몸을 병들고 늙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